오늘의 재료 밀푀유나베 밑에 무를 깔고 와 마늘도 깔고 양파 당근도 깔았어요. 그리고 배추에 채곡채곡 배추 한 입과 소고기 한 한장 깻잎 둘러서 밀푀유나베를 만들려고 지금 재료를 냄비에 채곡채곡 쌓고 있습니다. 컬러풀하고 예쁘죠? 네, 밀푀유나베. 이제는 표고버섯 불린 것과 당근, 그다음에 느타리버섯, 팽이버섯을 가운데 꽃삼아 올렸습니다. 와, 이제 육수를 부어서 끓이면 됩니다. 육수를 붓겠습니다. 밀푀유나베 오늘의 요리. 육수에 소금을 좀 넣고 후추 넣어서 육수를 부었습니다. 육수는 반 정도만 부으면 됩니다. 와, 이제 그러면 완성이 되겠죠? 네. 초록색을 살리기 위해서 청경채 잎을 위에다 얹었습니다. 청경채 잎을 얹은 밀푀유나베. 그러면 다음 단계 보여드릴게요. 육수가 끓기 시작합니다. 이제 숨이 죽겠죠? 우와, 밀푀유나베. 맛있는 오늘 저녁 요리입니다. 밀푀유나베. 고추도 조금 넣었습니다. 이제 끓으면 됩니다. 이제 끓어 숨이 죽고 색깔은 변했지만 아주 맛있게 익어가네요. 맛있게 맛있게. 와, 밀푀유나베 잘 끓고 있습니다. 팽이버섯도 숨 죽고 이제 고기 형태도 색깔이 변했습니다. 맛있는 밀푀유나베 성공.